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배추 심은 배추밭에 나왔습니다. 벌써 웬 배추냐고요? 저는 지금 이거는 추석 배추라고 해서 추석쯤 먹을 수 있는 배추를 심었고요. 자, 이제 곧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요, 김장거리인 김장, 배추 또는 김장무, 알타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밭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밭 만들기 또한 중요하지만 여기서 배추를 성공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배추들의 천적, 그 벌레들을, 해충 피해를 잘 예방을 해야지만 배추를 또 튼실하게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배추밭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천연 살충제를 만드는 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전문 농가 같은 경우는 약으로 방제를 하시겠지만 텃밭 농사 자기 먹거리 조금 뭐 50포기 몇십포기 심는 배추를 심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천연 살충제를 만드셔서 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바로 은행입니다. 자, 지금 시기에요. 은행 나무를 보시면요, 은행잎이 아주 초록초록합니다. 자, 은행이 이제 9월쯤이 되면요, 은행도 노랗게 물들고 은행잎도 노랗게 물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행이 노랗게 물들고 나면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은행은요, 은행잎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초록빛이 돌 때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아주 많을 때이래요. 이 성분은 뭐냐, 이 은행이 병충해가 없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때문에서 그 세균, 그 기생충 이런 것들 자기 몸을 방어하는 물질이 들어있대요. 바로 이 물질이 해충의 살균, 살충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잎이요, 초록초록할 때 이 시기에 만들어 주시고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 이제 배추를 키우시고 배추의 침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뿌려주시면 너무 좋아서요, 지금 당장 은행잎을 얼른 찾으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세요. 은행 천연 살충제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장단점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만들기도 쉽고 간단하지만 조금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 요 담금주 방금입니다. 이거는 마트에서 담금주라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하나 사왔고요. 저는 1.8리터에 지금 알코올은 한 30%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5,700원 주고 사왔고요. 만약에 천연살충제 만드는 양이 많다면 담금주 값이 좀 많이 들겠지요. 담금주가 5리터가 저희 동네에서 21,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요,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이 숙성 기간, 이 발효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대략 오래되면 될수록 좋다고는 하는데요, 만들어 놓고도 빨리 사용하시려면 최소한 2주 이상은 이 발효 과정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 시기에 만들어 두시면 대략 배추를 심고 한 달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딱 맞는 시기라고 생각하네요. 천연 살충제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큰 통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위에 이제 초록색의 은행잎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은행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은행이 노랗게 됐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뭐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일일이 또 이거를 떨어뜨리는 것도 일이라서 은행잎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얘까지 은행까지 같이 넣어서 발효시켜 보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시면요, 잎만 띄어서 사용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큰 통에 넣어주고요, 담금주로 얘가 푹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늘한 곳에 상온에 내비두셔서 어느 정도 발효기간이 가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담금주 투하! 천연 살충제를 만들었을 때 이게 세 가지 방법 중에 좀 제일 간단하긴 하는데 냄새 향도 그렇게 독하지가 않아서요, 조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물과 약간 희석해서 사용하니까 뭐 텃밭 농사라 그러면 조금 이만큼
투자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은행잎이 이제 당금주와 은행잎은요 5:5 비율로 좀 섞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금주로 만드는 방법 하나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요 약국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의 단점도 돈이 조금 듭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1,500원인데 조금 양이 큰 거는 뭐 4,000원 하기도 하고요. 자, 에탄올을 사용하실 때는요. 이제 초록색인 은행잎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야 합니다. 믹서기에 곱게 가시고요. 비율은 이것도 5:5 비율로 넣으셔서 윙 가신 다음 그 다음 15일, 최소한 15일 정도의 숙성 발효 기간이 거친 다음 그 다음에 이 잎의 건더기를 이제 체에 받치셔서 걸러주시고 그 다음 2주 후부터는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에탄올을 사용하셔서 이 선열살충제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이제 은행을 물에 넣고 아주 푹 담궈서 우러내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단점은 이제 가스도 필요하고 큰 이거를 끓일 통도 필요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얘를 우려내고 나서 그 향기도 조금 에탄올과 담근주보다는 좀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닥 돈이 많이 들지 않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최소한 물에 놓고 쭉 끓이려서 효과를 보려면요 한번 푸르륵 끈다고 끄면 안 되고요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우려내서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효과가 좀 좋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은 물에 우려내셔서 그 물을 만드시면 되시고요. 최대의 장점은 삶고 나서 삶은 물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은 물을 삶으셨으면 이 물에 변질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변질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먼저 이 물을 식혀서 통에 담지 마시고요. 그 뜨끈뜨끈한 물을 바로 통에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그 통을 옆으로 눕혀 놓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눕혀 놓은 다음 그 다음 10분 후에 세워서 보관하시게 되면 변질 우려가 조금 더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더욱더 장기 보관으로 사용하실 거면 저장 창고, 냉정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은행 삶는 물, 또 에탄올을 이용한 또 천연살충제, 그리고 담금주를 이용한 천연살충제, 이렇게 은행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중에 자기가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희석 비율은 참 이게 천연살충제라서 참 희석 비율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자 예방 차원으로 하신다면 100:1 비율로 저는 물과 함께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벌레가 많아서 방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50:1 비율로 섞어서 혼합을 하는데요. 한번 희석 비율을 약하게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넣어보세요. 이게 몸에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작물이 죽거나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일반 농약보단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2-3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배추 심기 전에 천연살충제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시는 방법 좋으시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게 한 하루 만드세요. 바이바이.